있는 사발부터를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국회가 1월 중순까지 열리게 되어 있었고 12월 국회 때 우리가 합의한 것이 조정체제 국정조사 대책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국회 때 저희가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해서 정상회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정상회의까지 통보해서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 우리 12월 국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이 1월 국회를 내내 분탄 국회로 하면서 사실상 1월 국회가 무산이 되었고 2월 국회에서도 여당이 책임 있는 자리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금 이 국회를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이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온통 지금 총선을 위한 정치적 노름에만 노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당 소속 시도지사를 모두 불러 올려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사실 시도지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그들이 한 일은 지금 안 그래도 이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파탄한 경제에 대해서 지역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챙기기는 커녕 전부 다 와서 일부 단체장은 어제도 방한국회에서부터 오늘도 집회에 참석한 것 같아요. 오늘도 기자회견에 안타까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 와서 여당의 이런 어떤 정치 공세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여당은 과연 지금 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보다는 야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야당의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회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국회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이고 한쪽은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탄탄한 경제와 관련된 경제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비리 악정으로 지금 우리가 묶어놓은 이 비리 악정에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3월 국회에서는 지금 탄탄한 경제 그리고 우려스러운 안보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한 그동안 나타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가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사실상 어떠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서 이 국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당이 결국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오롯이 총선에만 올인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민생은 과연 누가 볼 것이며 누가 돌볼 것이며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그 3월 국회에서 저희는 그 4대 악정, 이 경제 악정, 안보 악정, 그리고 정치 악정, 비리 악정, 이 4대 악정에 대해서 이 전방위 전쟁을 이미 선포한 것과 같이 3월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 투쟁 및 그리고 진상규명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를 열거나 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을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제, 안보, 정치, 비리, 악정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악정을 저지하는 저희가 경제 악정 저지 10법
저희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로 지난주에 발표된 가계소득 분양조사 보고를 보면 양극화가 2003년 이후 최악입니다. 또 일자리는 2009년 이후, IMF 이후에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참사, 일자리 제한과 관련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그 핵심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주휴수당의 산입, 최저임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최저임금법의 개정,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신산업 우선 허용, 그리고 사후 규제 법안,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또 그리고 명물 장수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떠나가는 것을 막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확정 저지 오버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의 뭐 큰 로드맵 없는 사실상 핵 동결 수준의 어떤 진전을 받고 이번에 남북교류의 시작할, 남북교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다소 수정이 보여 엿보이는 만큼 저희로서는 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사용에 대해서 국회의 견제를 좀 더 완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아마 어느 국가도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가 견제하는 데 앞장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저는 협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사용이 되는 사업, 또 몇 개 년도 이상으로 그 연간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그 밖의 심의권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러한 국가안보와 함께 이 에너지안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이 국민투표의 일정 부분 대통령이 부의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적으로 국민투표 부인권을 대통령만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정한 경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도 저희의 중점 추진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정치학정 저지 8법이 있습니다. 이 정치학정 저지 8법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되는 것을,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 조금 더 보충해서 발의할 것인데 드루킹 특검법 개정안, 드루킹 재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위한 방송사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비리 악정 저지 입법도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민생이 탓한다고 이러한 고용 참사의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지금 저희가 해가 해야 될 민생 입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여당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3월 국회에서 저희가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과 함께 이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김태훈 특검법,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김경수에 관련된 이 루킹 특검법, 재특검법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김태우 특검법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저희가 12월 26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저희가 최초로 김태우 특감반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을 공개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이제 뭐 청와대가 아무리 체크리스트라고 한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블랙리스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작성한 명단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밝혀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저희가 안타까운 또 한 가지 부분은 300개 기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부는 지금 뭐 보훈처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일부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 소식이 좀 감당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계속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그러더니 이제는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말바꿈 속에서 보면 결국 청와대로서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그 청와대의 어느 의미성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갖고 규명하느냐를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검찰로서는 사실은 그동안 이 뭐 수사에 미진했던 부분 또 늘 이번 정권 들어서 사실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오명을 벗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런 3월에 이런 입법 하시려면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지금 국회가 열 수 있는 저희가 계속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요구를 했었고요. 국회가 여는 조건 저희가 이런 모든 논의를 위한 국회의 등원 조건은 매우 약한 단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여당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인내심의 한계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는데 사실 이거는 여당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분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여당이 이 여당으로서 이러한 방탄 국회를 하는 것이 차라리 자신들의 모든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조건이 맞춰지면 저희 국회에 등원하려고 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여섯 가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핵 동결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핵화가 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뭐 저희로서는 이러한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남북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여러가지 6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회담이 진행되는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가지 주장 중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 중간 단계에서 이 부분이 탄력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이죠. 또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비해서 남북관계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에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우려이 것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의 과속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고, 그 남북관계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실상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가 과속하지 않게 해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 소집 요구, 현안이 많은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방탄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뭐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토위의 도로공사 사장과 철도시설공단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만 3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국방위의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서 국방위의 인사기밀이 분실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위 소집 요구했습니다. 여당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끼리만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행안위가 1월 18일 날 조혜주 인사청문에 대해서 재논의할 것을 여야가 합의를, 접점을 찾고 증인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국회 파행을, 그 파행 요건을 청와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체인은 1월 22일 날 역시 우리 당의 요구로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 관한 청와대 특검반의 개입 요구, 또 손혜원 게이트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 열자고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관련해서도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환노위원회, 또 외교관들의 휴대폰 포렌식과 또 러시아 대사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에 대해서 외통위 문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그럴 때마다 이런 비리, 정부 여당의 권력형 비리 업무를 위해서 상임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탓을 우리한테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은 여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은 나무일처럼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야가 지금 협치 정신이 실종된 가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 또 여당은 그런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최소한의 국회가 돌아가게 하는데 여당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임위가 상임위마다 현안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지금 법관 탄핵 문제 열리면 바로 우리들 저 다뤄야 됩니다. 행안위원회 선관위원 조혜주 임명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 논의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열려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특검 문제도 논의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해외 이주에 관한 문제 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추궁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국방부 마찬가지입니다. 외통위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우리 이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든가 하는 문제 따져야 됩니다. 남북협력기금 대통령은 북미 간의 경협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너무 경협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기재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 파탄 문제 최근에 또 새로운 통계가 보고됐습니다. 저희를 따지겠습니다. 또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의안, 적자 국채, 이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의 블랙리스트 문제에 가장 최근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당은 또 정부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중위원회 열어서 그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또 추궁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이 부실한 가운데 한전공대 또 억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환노위도 4대강 보철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논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 전달이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토위원회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협의 합의를 또 뒤집어 엎고 총선용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지겠습니다. 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스튜어십 코드 문제 역시 필요합니다. 과방위원회에서는 역시 드루킹 댓글 조작 문제 또 TV 시순료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원회 서혜원 당사자 문제 바로 처리하는 이렇게 현안이 여당의 방탄국회 때문에 국회가 마땅히 다뤄야 될 현안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그런 국회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야당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이 책임은 모두 오롯이 여당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국회의 스포츠 성폭력 관련해서 스포츠계 개혁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다뤄야 되는데 안 되는 거고요. 또 복지부에서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공공의대 복지부 소속 공공의대를 따로 만든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법까지 같이 가면서 수천억이 드는 그런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전공대 만드는 거 똑같은 맥락으로 지역 퍼퓸리즘의 대표적인 그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시보라입니다. 환노위에 정말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실태도 공개됐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가라에 밀어붙인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채용비리의 수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문제도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고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공주보 철거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방식 문제, 탄력근로제 도입 문제, 주휴수단 개선 문제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국정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야당 탓으로만 하고 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남 탓이 특기인 정부 정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공전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부디 빨리 국회를 열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4대강 보 철거 부분은 이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7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 때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고 사실상 잠정권 지우기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잠정권 지우기와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라의 기본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의 기본 중에서 저는 헌법을 흔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법관 탄핵 이야기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법관 탄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탄핵의 대상이 된 이 법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그 선정 이후로 결국은 2년 갈라치기거든요. 지금 뭐 국회를 열고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는 지금 2년 갈라치기로 저희 당을 역사 왜곡 당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그런 장애 집회 지금 뭐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뭐 보철거 이런 것도 2년 갈라치기고 뭐 헌법 위반 부분도 그렇고 그 2년 갈라치기를 이제는 좀 그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가 또 문 대통령께서 그 제일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서른 위원 혹시 뭐 코멘트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것도 또 전정권 탓이잖아요. 안 되면 전정권 탓, 잘 되면 이정권 법, 뭐 그대로신데요. 제가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20대는 꿀꿀 뭐였죠? 멍멍이냐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정말 그 20대에게 필요한 우리가 정책이나 다가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0대 청년 이야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정권에서 2년 갈라치기하고 또 하나 문제가 파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경제도 파퓰리즘, 안보도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경제 파퓰리즘 부분은 이 뭐 제가 오늘 시도지사 이야기를 계속 거듭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뭐 청년 수당 50만 원씩 주는 것을 소득과 상관없이 그 전 청년에게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서울에 135만 명, 155만 명, 그러니까 135만 명 정도고 그렇게 주면 9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발상을 보면서 결국 이 정부의 이 파퓰리즘적인 인식 이런 것이 결국 파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구나. 결국 나라가 거덜나는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하루빨리 국회 열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야당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최소한의 요구가 이전 요구랑 보니까 성향 게이트 관련된 그 요구 뭐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구구합니다.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주는 여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기도 구구해요. 정말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 카톡을 봤는데 카톡과 문자를 봤는데 이 국정조사 왜 안 하느냐, 특검 왜 안 하느냐, 빨리 특검 법안 상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이 국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는 여당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최소한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꿈쩍도 안 하는 여당은 목적이 본인들의 잘못된 이러한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원내대표님들 만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요구하실 계획이나요? 국회의장께서 5당을 또 만나자고 그러세요. 네, 네. 내일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국회의장께서는 이 여당이 좀 뭐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야당만 치시니까 뭐 이 국회의장의 회동이 과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 처리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면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여성분들 많이 좀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얘기가 좀 되신 건지. 예, 뭐 바른미래당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조할 부분은 자꾸 공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지금 온통 국회가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밥그릇 싸움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선거제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지금 뭐 대강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민주당하고 그 저희를 빼놓은 다른 야당 간에 이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 보면 뭐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 330으로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추가 의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330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400석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의 지금 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좀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하면 400석까지도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독일과 뉴질랜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 국가인 나라들 독일과 뉴질랜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 초과의석으로 인해서 이 의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한마디로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기본적인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의 저희의 기본 원칙은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의총 정부에서 다시 한번 최종 결정을 김수현 청와대 수석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또 경제부총리 협의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표현을 썼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질문을 잘 안 들렸는데 제가 김수현 부총리 이 기사를 보면서 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던데 밤잠을 설칠 게 아니라 이 저 밤새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잠 설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적 보완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지금 단계적 보완이 아니라 전면적 폐기가 필요한 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양극화는 최악, 일자리는 재앙의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이걸 그대로 두고 단계적 보완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경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경제는 분위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 그거 자체만 해도 경제에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수현 수석이 뭐 밤잠을 설쳤다 김수현 실장이 밤잠을 설쳤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매우 안타깝다. 밤새 고민하시고 단계적 보완이 아니라 전면적 폐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 또 TV 토론회에서 갑자기 또 탄핵 이슈와 뭐 태블릿 PC 부정하는 발언 같은 게 이제 황교안 총리께서 얘기하셔서 이슈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원내대표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요? 이제 과거에 자꾸 저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가 미래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또 과거 이슈로 된 것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과거를 넘어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정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바로 5.18 징계를 받으신 징계 이제 그걸 받으신 이제 의원이시잖아요. 중단하는 것인데 의총에서 언제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심 청구 기한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재심 청구 기한이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는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또 전대 기간의 어떤 전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대 끝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심 신청 아직까지는 안 하신 건가요? 25일이면 내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하시면 그대로 전대 끝나고 바로 의총에서 논의하도록 혹시 4월 국회 조건 없이 국회하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제가 부부하지만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 안 되는 분은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론이 지금 여당을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맨 저 뭐 저희 역사 왜곡 프레임 치우느냐고 별거 다 하고 앉아있는 데는 너무하다 별거 다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여론이 오히려 여당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지금 이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저희들이 그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보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가 역지사지 해야 되고 또 협상 파트너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은 정말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그 본인들의 임기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는 또 원래 여당 원내대표는 얼마나 적게 양보하는가가 사실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벽을 보고 협상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국회를 또 정상화하고 또 그 목소리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제자리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든 것이 길목이 지금 막혀 있어서 다른 충분히 됐습니다. 충분히.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물어보세요. 네. 이상 마칠까요? 자, 그러면? 네, 예. 잘 써주십시오. 네. 잘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니, 미안해.